좀 기다려봐요. 영예와 지옥은 모두 분쟁에서 시작되었죠. 이머징.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않지만 넌 예외다. 좀 기다려봐요. 이 순간에 게임으로 안녕하세요. 게이머 비누입니다. 오늘은 2일차 초반에 5조가 바로 뚫려서 화제가 됐던 서라운드 블레이드 빌드를 저도 5조로 찍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굉장히 딜을 올리는 기재가 다양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딜을 올릴까 고민을 많이 했고, 재화가 좀 적은 초보분들도 어느 정도 따라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준비하려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오늘은 대본을 좀 읽으면서 진행을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시즌 하루 만에 5조를 찍을 정도로 높은 딜 포텐을 가지고 있고요. 생존도 심지어 준수합니다. 생존 같은 경우는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편향으로 인해서 굉장히 안 아픈 모습을 보이고요. 보면 생존이 뭐 7만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강력하고요. 이 편향 때문에 훨씬 더 좀 단단하게 느껴집니다. 물론 엄청나게 탱키한 빌드는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세팅을 더 깎아서 딜을 더 올리고 딜을 줄이면서 생존을 좀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시세가 비싸다는 점인데 굉장히 화제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거에서 많이 걸려요. 게더링 윈드가 하나에 막 3,000결, 5,000결 이렇게 하거든요. 구매를 하려고 보면. 특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위시리스트에도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구하는지 좀 답답해 하신단 말이죠. 그거에 대한 설명까지 드릴 테니까 좀 영상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코어템을 전부 직접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솔로 모드에서도 가능하고, 저도 이번에 열린 이벤트에서 솔로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 빌드로 번양이급 사기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단점은 기재가 너무 많아서 뭔가를 골라야 하고 뭘 골라야 될지 모를 수도 있고 좀 초보분들이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셨던 5조딜을 뽑으려면 예열이 필요해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빌드의 딜을 뽑는 고변산 기재를 여러 가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같은 경우는 써있는 대로 지혜가 100이면 50% 추가 피해를 받아요. 200이면은 100% 모어 피해를 받겠죠.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지금 2배가 강력해지는 거예요. 300을 찍으면은 2.5배가 강해지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200 기준으로 100% 고변산이 되고, 60이 오르면 15% 정도 고변산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효율은 거기서 줄어드니까 200부터 400 정도까지가 제일 좋은 효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넉백인데요. 예전에 넉백 스태킹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넉백 거리 증가 및 감소가 공격 데미지에도 동일하게 적용함, 이것 때문에 이제 주술 데미지, 그러니까 하변산 피해량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넉백 거리를 올림으로써. 물론 이제 너프를 받아서 서판에서는 하나밖에 챙길 수 없게 됐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넉백 거리의 300%만큼이 하변산 피해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변산 피해는 더 이상 챙길 필요가 없고요. 무엇보다 뿐만 아니라 이제 광전사의 극을 통해서 이 넉백 거리가 고변산 기재로까지 적용이 돼요. 뿐만 아니라 넉백거리는 사실 챙기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챙길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많이 챙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옵션에 이동속도 증가가 넉백거리에 동일하게 작용함 옵션으로 인해서 이동속도를 올려서 넉백거리를 증가시킬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고변산 기재는 탄창 용량인데요. 추사체 추가나 분열, 탄창 용량 자체를 올려서 온도 상승이랑 탄막 폭우 최대치를 높여서 고변산 기재로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추사체를 추가하는 거는 이 서라운드 블레이드 자체에 투사체가 올라갈수록 범위가 넓어지거든요. 범위가 넓어지면 그만큼 샷건이 더 많이 되기 때문에 데미지가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사체 자체가 늘어나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투사체 증가의 한계가 12개까지 이기 때문에 채널링 중첩 상한을 12까지 올리고 투사체도 12까지만 올리시면 충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로 추가적으로 올리는 투사체 수량은 이 서라운드 블레이드 투사체를 올린다는 의미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탄창 용량을 올리는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고변상 기재는 투사체 속도입니다. 광풍이랑 투구 효과로 인해서 투사체 속도 보너스가 데미지 추가로 적용이 돼요. 이 외에도 다양한 데미지 별도 옵션을 채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상세 세팅 설명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필수 아이템 같은 경우는 이제 역경의 회중시계 이거고요. 그래서 크리티컬을 반드시 띄워주게 만들어주고요. 다음 샤프버그. 샤프버그가 없으면 데미지가 한 20분의 1로 떨어집니다. 왜냐면 보호막 양이 원소 피해 플랫으로 넘어가요.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고변산 기재도 많고 하변산 기재도 충분한데 플랫이 없었잖아요. 그 플랫을 샤프버그에서 전부 다 땡기는 겁니다. 이건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어떤 빌드를 해도 사실 딜올리기가 정말 쉬워졌죠. 다음은 이 광택 허리띠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많은 양의 보호막을 주는 아이템이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빠르게 충전되는, 그래서 위험한 상황에서 좀 살아나기 좋은 아이템입니다. 다음 아까 보신 무기인데요. 무기에서 이제 스킬 범위 증가가 추사체 속도에도 적용된다 라는 아이템이거든요.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좀 복잡하죠. 서라운드 블레이드는 추사체 범위가 추사체 수량으로 인해서 늘어나거든요. 추사체 수량을 충분히 많이 늘리기 때문에 스킬 범위가 엄청나게 높고요. 그 스킬 범위가 추사체 속도로 전이돼서 이 추사체 속도가 고변산으로 적용되죠. 그러니까 서라운드 블레이드가 추사체 수량 증가로 인해서 추사체 수량이 수량도 증가하고 탄창 용량도 증가하고 스킬 범위도 증가하고 그게 추사체 속도로 증가시키니까 고변산으로 또 가져가는 거죠. 되게 핵심적인 아이템이에요. 이렇게 두 개 사용해 주시고 수량 많이 늘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게더링 윈드에서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요. 게더링 윈드가 검색하면 이제 3,000결, 5,000결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 게더링 윈드는 그 위시리스트에서 나오질 않아요. 근데 그 보물상자에서 한정 드롭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허공의 성도에서 요쪽 신비한 보물상자 노드를 다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7티어쯤에서 무한 반복하십시오. 한 30분에서 늦어도 1시간 안에는 하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링 최대 3이 나올 때까지 구하시면 되는데 저는 아직 못 구했어요. 그래서 요걸 3자리를 구하게 되면 이제 요런 쓰레기 같은 거 빼고 데미지 더 올려주실 수 있겠죠. 템 상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맹식이 끝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해질 수 있는 여지가 아직도 많아요. 사실 기동 모드에서 8-4가 조금 빡빡하거든요. 그러니까 8-4를 돌려면 선멸 모드로 해야 되는데 선멸 모드로 하면 이렇게 느리잖아요. 이속 증가도 많이 적용이 안 되고. 그래서 8-4를 더 빠르게 돌기 위해서는 조금 더 빌드업이 필요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그냥 선멸 모드로 막 달리시다가 이렇게 차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 웬만하면 다 녹을 텐데 이 상태로 그냥 사냥이 되는 지역을 도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근데 만약에 좀 어려운 곳을 돌고 싶다 하면은 이 상태에서 이 모드를 바꿔서 온도 상승을 올리면 온도 상승이 최대치에 도달했을 때 과열이 올라갑니다. 이 과열로 인해서 이 과열로 딜이 또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시면 아까 5조 딜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이속이 좀 많이 느려서 가능하면 선멸 모드로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본적인 설명이 길었으니까 나머지 설명은 빠르게 지나가도록 할게요. 아이템은 이제 맹인의 시선 사용해 주시고요. 질풍투사 올려줘서 고변산 피해랑 그다음 추사체 속도까지 올려주는 거고요. 광풍 옵션 챙겨주고요. 여기 옵션은 에너지 보호막 지혜와 같은 것들 모자란 저항 챙겨주시면 됩니다. 역격의 회중시기에는 이제 채널링 중첩상한 모자라시면 채워주시면 좋고요. 당연히 이 위에서 지혜나 뭐 에너지 보호막 같은 거 올려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광택 허리띠도 마찬가지로 이 HP를 보호막으로 전환 옵션이 정말 중요해요. 보호막 플랫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호막이랑 편향 최대 중첩 하나 챙겨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게더링 윈드 같은 경우는 채널링 최대가 좋은 게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작해서 처음에 구하시다가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이거 전부 다 그 위시리스트로 구할 수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정말 낮은 코스트로 500결 미만으로도 출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만큼 강하진 않겠지만 웬만한 다른 빌드보다는 강력할 거예요. 초보분들은 꼭 이 게더링 윈드 부분 조심하시고요. 사서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차갑게 엉킨 가지는 여기 있는 스킬 범위 증가 퍼센트가 높을수록 좋고요. 다음 지혜, 투속, 추사체 수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두 개 다 바꿔야 되죠. 저는 지금 갑옷은 샤프버그고요. 샤프버그에는 이 원소 피해 추가되는 퍼센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옵션은 보호막이랑 그다음 이 장비 보호막이 워낙 낮기 때문에 이 퍼센트는 별로 좋지 않고요. 요 자리는 생명력 넣으면 가장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장갑에서는 좀 저는 열심히 맞췄는데 주술 스킬 레벨, 높은 보호막량, 혹은 지능도 괜찮겠네요. 그 다음에 뭐 이중 데미지나 크리티컬 데미지 같은 것들 사용하시면 되고요.
뭐 하나 안 넣고 있네요. 여기다가 저는 인챈트로 모자나 저항 채우겠습니다. 신발도 마찬가지로 보호막이 가장 높은 게 좋고요. 여기 보시면 최대 보호막 퍼센트 옵션 있어요. 요거랑 편향 옵션은 필수입니다. 나머지는 선택이고요. 이동 속도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변상 기재기 때문에 챙겨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모자란 저항 챙겨줬고요. 반대쪽 반지는 생명력이랑 보호막 최대한 올려줬고요. 이 옵션이 되게 좋아요. 최대 HP도 올려주고 방어 수치를 통해서 보호막을 올려주기 때문에 전체 고변산이 되거든요. 되게 중요합니다. 모자란 저항이랑 크리티컬 데미지까지 챙겨줬습니다. 다음 재능 볼게요. 사냥의 여신 이렇게 찍어줬고요. 예민, 종종 걸음, 명사수는 이렇게 찍어줬고요. 광풍, 일석삼조 찍어줬습니다. 레인저는 이렇게 찍어줬고요. 이 옵션도 나쁘진 않습니다. 빛나간 화살, 가까운 거리 찍어줬습니다. 조각상을 보겠습니다. 조각상 같은 경우는 모자란 채널링 중첩상을 채워주시고요. 거기에 이제 별도 딜 같은 거 있으면 같이 챙겨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중첩상은 최대한 챙겨주고 이런 식으로 이건 무효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중요한 건 넉백거리 증가 이 옵션이 석판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거 꼭 가져가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모자란 채널링 중첩상을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물선 추사치 분할 수량 같은 걸로 이제 전 탄창 용량 증가시켜줬는데 물리 스킬 레벨과 비슷한 효율을 발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술 스킬 레벨, 물리 스킬 레벨 같은 거 올리시면 되고요. 제가 그 게더링 윈드를 바꾸게 되면 이걸 빼고 이 자리에 스킬 레벨 같은 걸 많이 챙겨주겠죠. 제일 좋은 건 뭐 들불 세팅하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뭐 그 정도까지 안 해도 충분히 세서 일단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들불을 구해서 들불 세팅할 예정입니다. 신의 계보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근거리 사격을 사용하고 있는데 몰두도 괜찮고요. 등 뒤로 찌르기, 근접 사격, 마음의 흐름 같은 것들 다 괜찮습니다. 이 외에도 또 쓸만한 것들이 몇 가지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시면서 딜 증가되는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킬 세팅은 서라운드 블레이드가 범위 증가를 쓰고 있는데 여기다가는 사실 크리티컬 데미지가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홈플에서 이미 크리티컬 데미지 보조를 챙겨줬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있고요. 크리티컬 데미지나 아니면 혹은 원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범위 증가보다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또 딜 올릴 때는 여기서 원한을 또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걸 빼고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이따가 MP급증 사용하는데 생존이 좀 딸린다 싶으신 분들은 MP급증 대신에 프로스트 쉴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푸쉴 쓸 때는 스탠바이, 고통의 심화, 은둔, 그 다음에 지속시간 증가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저는 거의 안 죽더라고요. 그래서 MP급증으로 데미지를 더 올려줬습니다. 흐릿한 종적 되게 중요하죠. 이동속도가 굉장히 많이 오르기 때문에 포커스로 딜 올려줬고요. 원소 파괴로 또 딜 올려줬습니다. 서리정 영소환 세이프가드 사용하고 있는데 회복력이 좀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슈퍼파워라고 하는 보조 스킬이 있거든요. 이거 쓰셔도 됩니다. 정밀 조준 투사, 정밀 쓰시면 투사체 수량이 또 중간에 증가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다음 에너지 장벽, 정밀 원소 저항 쓰고 있고요. MP 봉인이 충분하신 분들은 이기주의 대신에 일치단결로 이렇게 3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홈플 같은 경우는 필수는 사실 이거예요. 사냥할 때 최근 처치한 적당 데미지 스킬 범위 및 이동 속도, 이게 엄청나게 효율이 좋기 때문에 요거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단일 딜에서는 아까 5조 뽑는 거는 이제 원한 사용해서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크리티컬 데미지 보조 넣어줬고요. MP 봉인이나 오라 효과, 뭐 모자란 저항 같은 거 채워주셔도 됩니다. 히어로 특성 이렇게 찍어줬고요. 이 광전사의 극이 무조건 찍혀야 되기 때문에 이 무한 전쟁의 탄생 써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프로토타입 아닌 걸 사용하면 데미지가 35% 정도 늘겠네요.
여기서는 추사체 수량이랑 이동 속도 증가가 넉백거리에 동일하게 작용함이 있는데 이 옵션 말고 이 옵션 있어요. 온도 상승이 최대 중첩 상태일 경우 장전 완료 후 온도 상승을 상실하지 않고 탄약도 장전하지 않는다. 이 옵션을 같이 가져가시면 되게 센 몹들 잡을 때 모드를 바꾸잖아요. 이때 온도 상승이 줄어들어서 예열을 다시 해야 되는데 저 옵션을 끼면 예열을 다시 안 할 수 있어요. 저 옵션도 좋습니다. 저는 어차피 섬멸 모드로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다음에 추억 같은 경우는 넉백거리랑 이제 데미지 별도 올려줬고요. 이쪽도 데미지 별도랑 분열 수량 올려줬는데 넉백 거리가 훨씬 좋습니다. 분열 수량보다는. 근데 너무 비싸요. 막 2000결씩 해요. 넉백 거리의 데미지 별도는 없어서 못 쓰고 있습니다. 정령 같은 경우는 5조 뽑을 때는 전투 정령 썼거든요. 네. 이렇게 썼는데 일반적인 사냥에서는 드라펫을 쓰고 있습니다. 영상을 좀 빨리 뽑아야 돼서 조금 부실한 부분이 있으면은 고정 댓글로 제가 조금씩 추가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재밌게 플레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